이런 얘기는 며느리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영화평론가인 저는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인도 여행 중에서 허다한 짜이를 마셨지만 특히 이곳에서의 짜이 맛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길 가는 여행자에게 선뜻 차 한 잔을 대접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까지 더해서 말입니다. 122m 바위산에 세워진 메우랑가르성은 조드푸르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성 안으로 가는 길, 성소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할아버지가 보입니다. 웅대한 메우랑가르성은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철통 같은 방어를 했던 요새이자 궁전입니다. 성문을 들어가면 안쪽 벽면에 붉은 손자국들이 보입니다. 마숲이라고 하기도 하고 물의 풍습이라고 하기도 하는 사티의 흔적입니다. 사티라는 것은 남편이 죽을 경우에 그 아내들이 따라서 성매장되는 그러니까 집단 자살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티의 흔적인 것 같고요. 마하라자 만싱으로 알고 있는데 마하라자 만싱이라는 라자스탄의 지방의 왕이죠. 그 왕이 죽었을 때 그 아내들이 함께 살아서 한 채로 굴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남편과 죽음을 함께했던 그 아내들의 마지막 남긴 흔적이에요. 진짜 애기손이네. 작은 손바닥 자국 하나만을 세상에 남기고서 불 속으로 사라진 여인들. 우리의 연려문이 그럴 수 있듯 어쩌면 이들도 명예라는 미명하에 강요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은 아닐까요? 메우랑가르는 무척이나 튼튼하게 지어진 인도에서 보존 상태가 가장 뛰어난 성으로 꼽힙니다. 튼튼하게 쌓아올린 사암에 정교하게 무늬를 새긴 외벽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온통 푸른 블루시티의 정상에 버티고 서 있기에 적황색 메우랑가르는 더욱 신비롭게 보입니다. 왕과 가족이 지냈던 성 안의 공간으로 갑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로 치장된 왕의 거처는 가히 환상적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뭐 서양의 현장에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명확한 어떤 색소이자 비치는 처음 본 것 같고 내가 좀 처소이고 거실인 것 같죠? 여기서 꿈꾸면 나비 꿈을 꿀 것 같아요. 그렇게 나비 꿈을 꾸고 나면 꿈 바깥의 현실이 오히려 꿈처럼 느껴질까요? 이곳에서 호화로운 삶을 누렸을 왕과 왕족들을 상상해봅니다. 꼭대기에는 대포들이 줄지어 성 밖을 향하고 있습니다. 늘어선 대포와 견고한 성곽으로 과연 그들은 끝내 평화로울 수 있었을까요? 힌두이즘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힘사라는 말인데 아힘사라는 말이 우리말로 불살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힘사의 교리를 어떤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힌두이즘이나 불교나 자이나교를 믿는 인도인들 역시 그들의 그런 가치관과 종교를 지켜내기 위해선 가장 높은 곳에 수백 년 전에 거대한 성체를 쌓고 수십 문의 대포를 바깥 세상을 향해서 배치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민족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역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역설 속에서도 아랑곳 없이 빛나는 블루시티 조드푸르는 흡사 파란 나비떼가 곳곳에 내려앉은 들판과도 같습니다. 라자스탄 서쪽 지역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따라서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 도시 자이살메르로 떠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부근에 있는 타르 사막에 위치한 성곽도시 자이살메르. 12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오가던 낙타 대상의 경유지로 건설된 이 도시는 이후 동서무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 도시의 인구 상당수가 여전히 성 안에서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르 사막을 낀 이곳은 인도네시아에서도 가장 덥고 건조한 지역으로 7, 8월에는 기온이 50도를 오르내린다고 합니다. 과거 향신료와 값비싼 비단을 취급하던 낙타 대상들의 도시. 지금도 거리 곳곳에 카펫을 파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건 남성들만을 위한 카펫이라네요. 관광지로만 활용되는 다른 성들과 달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곳은 번잡합니다. 하지만 그 삶의 왁자한 소음이 오래된 성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화려한 색의 카펫으로 덮여있는 이 길목은 과거 서역으로 가는 실크로 가득했었다고 합니다. 골목길을 누비며 구경하던 중에 새 한 마리가 눈길을 끕니다. 인도에서는 새마저 다음 세상을 꿈꾸는 걸까요? 성 안엔 사원들이 많아서 수행자인 사두도 자주 눈에 띕니다. 50만이면 안 산다고 갔더니 50만 내라고 하시네. 이거 사고 싶었어. 이게 옴. 흥정이 성공한 듯 합니다. 사고 싶었던 도장이었는데 처음 부르는 200루피가 너무 비싸서 그냥 돌아서는 척했던 제스처가 먹혔나 봅니다. 이 도장들은 주로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을 새긴 것입니다. Okay, thank you, sir. 50, you said. You cannot cheat me. No, that's not cheating, but joking. Where is joking? I'm sorry, I'm sorry. South Korea.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 만트라 중에 가장 유명한 옴이에요, 예, 옴. 뭐 불교, 힌두교 쪽에서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 만트라 중에서, 그러니까 예, 진언이죠, 진언. 그 중에서 옴이라고 말하는 그 우주의 그 창조와 유지와 파괴까지 끝없이 순환하는 우주의 질서를 한마디에 담은 뭐 그 신비한 말이다라고 해서 이 말을 많이 이렇게 그 티벳 불교나 이런 데서도 진언으로 많이 넣죠. 그래서 이게 옴이라는 글자고요. 보시면 이렇게 집 같은 데 위에나 혹은 차 같은 데